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발생한 화재의 발화점으로 지목된 벤츠 전기차량 주인 40대 A씨와 아파트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과실 여부보단 차량 화재 원인으로 작용했을 만한 실마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. 현재 차량에 사용된 배터리는 중국 파라시스 에너지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29일 오후 7시 16분쯤 주차된 후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